안녕하세요. 제이와나에서 와나를 맡고 있는 허집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이 양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한 번도 달래주지 않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이는 1년에 4번 정도 목욕을 하는데요. 제가 알러지와 천식까지 있어서 조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욕실에 샤워기 소리를 듣는 건 제이도 다른 양이와 똑같습니다. 반항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요. 본격적인 목욕에 앞서 간단한 스킨십으로 기분이 안 좋을 아기를 달래줘 봅니다. 다행히 제이는 물범양이라 막 심할 정도로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넓게 퍼지는 물줄기를 구경하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네요. 수온은 따뜻하게 맞춰놨고요. 물줄기는 가급적 약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목욕을 시작하겠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살벌한 눈키스죠. 부디 오늘도 아기가 목욕을 잘 해주길 바라봅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셔주시고요. 물이 닿자마자 아기는 양빡쳤습니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죠.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네요. 자기도 고양이라고 물범인 거 다 아는데. 아이고 억울해. 간혹 제이가 귀찮아서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많은데요. 제이도 정말 싫을 때는 도망도 잘 가고 화도 엄청 잘 냅니다. 건강검진 영상들 보셨죠? 네, 어쨌든 물이 피부까지 충분히 닿게 꼼꼼하게 뿌려줍니다. 고양이 털이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적셔줘야 됩니다. 목욕을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런지 턱 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잘 들어줍니다. 이때 엄청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말없이 목욕하기로 결심해서 꼭 참았네요. 기특합니다, 우리 아들. 네, 턱 다음에는 양통수입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손으로 감싸줍니다. 역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범이니까요. 간혹 제이처럼 얌전하게 목욕시키는 비결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만 물어보세요. 이게 양이마다 성격 차이가 워낙에나 큰 것 같아요. 제이는 목욕은 괜찮은 반면에 또 양치를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치약으로 몇 년째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얌전한 건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처음 제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세면대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던 모습에 많이 놀랐었어요, 저도. 네,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다 스며들었으니 샴푸칠을 해줘야 됩니다. 꼭 이 텀에 아기가 울더라고요, 매번. 귀엽죠? 우는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순 없어서 눈인사와 스킨십으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위해 뽀뽀. 사심 채우기. 제이는 상당히 불만 섞인 표정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양보 못하거든요. 네, 샴푸를 꺼내서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냄새도 맡게 해줘야죠. 제이 취향은 아닌가 보네요. 자, 이제 아기 핫도그를 만들어줍니다. 통모짜 핫도그에 휘핑크림을 토핑하듯이 발라줍니다. 제가 쓰는 제품이 폼 타입이라서 굉장히 간편하고 좋습니다. 표정도 아주 귀엽죠? 적당히 귀여워야 할 텐데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럴 땐 뽀뽀로 바로 홍군형 내주고요. 이제 샴푸를 온몸에 꼼꼼히 칠해주면 됩니다. 조그만 게 화나 봤자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얼른 할 일을 합니다. 일찍 끝내는 게 아이한테도 가장 좋은 거니까요. 네, 아기가 이렇게 반항하긴 해도 아빠 몸에 올라타거나 도망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견딜만 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소소한 복수는 할 줄 압니다. 오늘은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괜히 말 안 하고 목욕시키기로 했나 살짝 후회했습니다. 비명 마렵더라고요.
샴푸칠은 정말 꼼꼼히 해야 하고요. 특히 제이 통통배랑 동근형 쪽을 잘 해줘야 합니다. 아기가 소변을 볼 때 오줌발이 너무 세서 그게 털에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이가 그루밍하기 어려워서 청결 유지가 힘든 턱도 꼼꼼하게. 네, 뽀뽀는 필수입니다.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아빠의 무건이 적응이 됐는지 아기도 한층 얌전해졌습니다. 그저 이렇게 발길질만 하고요. 아, 진짜 못생겼다. 표정 저렇게 뜨니까 더 못생겼네요. 샴푸칠이 다 끝났으니 이제 헹궈줄 차례가 됐습니다. 아기는 또 이렇게 샤우팅을 하네요. 네, 하지만 탈출 시도 같은 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얌전하기도 하죠. 우는 아이를 한 번 더 달래줘 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뽀뽀 쪽! 위로가 될진 모르겠네요. 뭐,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물로 헹궈줄 때에는 신체에서 가장 높은 부위 쪽부터 해주면 됩니다. 네, 셀프 세차랑 비슷해요. 물을 뿌리는 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는 거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강아지 마냥 온몸을 터는 나노아킹입니다. 제 눈엔 아직도 깐난쟁이 같아요. 네, 너무 자꾸 귀여워요. 아빠 미소를 지으며 샴푸를 열심히 헹궈줍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아기도 잘 해주고 있죠. 헹궈줄 때에는 아낌없이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안 헹궈주면 염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간혹 물 부족 국가 드립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집 월 수도 요금 5,000원 나옵니다. 물론 제가 잘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먹어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뽀뽀. 이제 충분히 다 헹궈진 것 같네요. 손으로 먼저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아, 양통수에 거품기가 살짝 있었네요. 다시 한번 헹궈주고요. 자, 수건으로 건조하기 전에 손으로 충분히 물기를 빼줍니다. 보기만 해도 예뻐 죽겠네요, 내 사랑. 어쩜 이렇게 얌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닮은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수건으로 건조를 해줍니다. 한 3장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톡톡톡톡 쳐가면서 물기를 흡수해주고요. 아기 콧등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서 잠깐 닦아줬습니다. 대부분의 냥이들이 수건으로만 건조해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 특히 단모는요. 다음 수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건조에 아기가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수건으로 건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루밍이 힘든 부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기는 이제 엉덩이 쪽 청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닦아줬습니다. 이어서 헤어드라이어로 건조를 해주는데요. 오버그루밍 방지 차원에서 해주는데 드라이어 소리를 싫어하는 양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엄청 큰 스트레스라서요. 제이는 물론 괜찮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드라이어 건조까지 하면은 목욕은 끝입니다. 한 15분 걸렸네요. 참 쉽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녕.